오리지널 K라디오 최파타의 톡쇼 캐파타 초대석. 자, 오늘 최파타 스튜디오에 조명 하나 더 달았나요? 환한 햇살처럼 자체 조명을 켜고 들어온 비주얼 커플, 완벽한 비율에 싱그러운 미소와 맑은 눈동자까지 바라만 봐도 사랑에 빠질 것 같은 러블리한 두 배우 김영광 씨, 이성경 씨,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좀 텐션 좀 올려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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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광 씨, 성경 씨, 우리 성경 씨는 20년. 그러니까 20년 초죠. 2020년 네, 네, 나왔고 우리 영광이는 19년, 네, 2019년. 네, 네. 거의 3, 4년 만에 다시 만나는데 네. 와, 이 어떤 친밀감이라 그러나? 아니 일방적으로 막 저도 너무 반가워요. 어제 그제 만난 사람 같아요. 와. 자, 그러면 우리 영광 배우님부터 할까요? 인사를 네. 한번.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진짜 잘생겼다. 예. 아, 그럴 리가요. 자, 우리 성경 씨. 안녕하세요. 배우 이성경입니다. 와. 우리 성경 씨는 늘 밝고 막 이렇게 좀 에너지가 넘치고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연기 잘하고. 그쵸. 와. 만능이죠. 아이, 부끄러워. 그러니까 아닙니다. 뭔가 하나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없을까요? 너무 많아서. 예. 우리 뭐가 있을까? 너무 많지. 조용히. 네, 너무 밝아서. 와, 그러니까 네. 너무 그런 건 타고난 거죠. 네. 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예쁜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이 나와. 건방지다는 듯. 그렇잖아. 그러니까 좀 웃어야 되는 것도 있어. 그 주연 배우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좀 맞아요. 분위기 메이커도 아니, 하고. 제가 가만히 있으면 새침대기 같다.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니까. 네, 어렸을 때부터 좀 오해를 받아서 예. 좀 습관적으로 밝게 한 것도 있었는데 맞아요. 실제로도 밝습니다. 그래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와. 우리 하은지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 김영광 배우님 드라마 대박나세요. 라디오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좋네요. 와, 근데 김영광 씨는 네. 예전에 우리가 한 10년 전 우리 결혼할 수 있을까 해서 네. 그때가 처음인가? 영광 씨가 아니, 연기를 한 게? 두세 번째? 아, 두세 번 할 때요? 네, 네. 그때 너무 잘생겼다. 뭐 저런 사람 있나? 그리고 너무 착하고 막 순수하고. 그러니까 더 잘생길 수 없는 비주얼에는 더 잘생겨졌네. 그때 막 오토바이도 타고 막 그랬었죠. 예, 오토바이 타고. 아, 그림이었다니까. 예. 근데 더 잘생겨지셨고. 네. 감사합니다. 이재영 씨가. 네, 두 분 모습 보니까 마치 순정 만화의 남녀 주인공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주얼은 참 예, 네. 고맙습니다. 아, 초키님이 네. 김영광, 이성경 두 배우님이 사랑이라 말해요. 작품 전부터 친한 사이로 알고 있는데 장르가 멜로라서 촬영하실 때 오글거리진 않았나요? 빨리 22일이 왔으면 좋겠네요. 아, 두 분이 원래 친분이 있던 사이예요? 네. 네, 저희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모델을 할 때부터 이렇게 네, 어. 네. 와, 그럼 촬영장 분위기가 뭐 장난 아니었겠네. 밝은 데다가 어렸을 때 반 데다가 보면은 뭐 성준 씨, 한희 씨 뭐. 그 드라마에 나오는 멤버들이 다 좀 또래고 또 친해서 예, 현장 분위기는 굉장히 밝고 그 또래 응집력이 있죠. 네. 네. 그렇죠. 막 선배님들 있고 이런 것도 좋지만 맞아요. 그 또래끼리 맞아요. 예. 오, 너무너무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이 드라마에도 너무 담아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시리즈 사랑이라 말해요. 예. 이 사랑이라 말해요가 다음 주 수요일. 네. 아, 벌써. 그 딱 일주일 뒤네. 네. 22일 OTT에서 이제 공개가 되는 건데 네.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리즈로 치면 첫 번째잖아요. 네네네. 네, 네. 아니에요? 시리즈로 치면 예 이제? 아니 이게 지금 시리즈 사랑이라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리즈가 계속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쵸, 시리즈 드라마잖아요. 여섯 개 시리즈 예, 예. 그저걸 나오는 건데 아까 그러니까 이제 첫 편부터 이렇게 네. 공개한다고 주에 예. 뭐 2회 정도 이렇게 나와서 자, 제목에서도 느껴지지만 장르는 멜로 네, 네 로맨스
이제 곧 봄이니까 이런 로맨틱 멜로 장르 대세일 것 같은데 이 사랑이라 말해요. 봄에 기대할 만한 톡톡 튀는 상큼한 로맨틱 아니면 좀 진지한 사랑 멜로 어느 쪽입니까? 상큼함은 달콤함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정말 네, 굉장히 짠한 게 많이 묻어 있는 작품이고요. 그래서 좀 친해서 뭐 저희가 되게 이렇게 오글거릴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전혀 없고요. 아니 근데 지금 저 포스터에 있는 다섯 분만의 비주얼을 보면 정말 상큼 톡톡 발랄 막 그럴 텐데 아 사랑의 어떤 아픔이 네 맞아요. 그렇죠 사실. 저 나이 때가 제일 사랑으로 아플 때잖아요. 맞아요. 그거 굉장히 좀 리얼리티를 따라가는 건가 봐. 네.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사랑으로 또 치유될 수 있고 완성될 수 있는 찾아갈 수 있는 본인을 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본 받으면서 와 그래 이거지 뭐 이런 거 많이 사실 이제 막 너무 선남선녀들 났을 때 막 상큼하고 막 밝고 막 이런 건 사실 현실에서 그닥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막 그쵸, 그런 건데. 그러니까 드라마를 이제 오픈하게 되고 드라마를 보시게 되면 저 포스터처럼 사람들이 저렇게 밝게 웃고 있지 않아요. 맞아요. 오히려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을 다루는 드라마고 그리고 그 현실 안에서 이제 서로 이제 사랑은 하는데 또 이게 마음처럼 안 되고 그리고 또 주변 상황상 만나면 안 되는데 진짜 리얼이네. 좋아지고 예,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루는 드라마라서 조금 제가 생각할 땐 약간은 진지하고 현실적인 더 땡기네요. 그렇죠? 네. 그냥 짠해요. 어떤 만화적인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진짜 젊은이들의 사랑과 그치 지금 상황이 아닌데 내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네. 난 지금 연애 상황 아닌데 그리고 나는 또 그죠. 뭐 여러 가지 저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저 사람을 좋아하고 막 이런 것도 있겠죠. 다들 그런 사랑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아 우리 그렇죠. 이성경 씨도 아닌가요? 이성경 씨는 그냥 느낌에 네.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면 다 됐을 것 같은데 이성경 씨를 이성경 씨가 누굴 좋아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보고 이런 경우도 있었나요? 아 사실 저는 좀 둔한 편이어가지고 그리고 또 친구들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사람은 사람 그냥 이렇게 돼서 누군가 이렇게 먼저 뭔가 이렇게 아 그런 게 없었구나 네, 그렇게 생각해보거나 다가가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럼 이제 누가 다가오면 그래 나도 좋아 그러면 그때 이제 다가오면 내 심장이 반응하나 이제 그때부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솔직하고 적극적인 사람한테 항상 끌렸던 것 같아요. 아 그래 내 심장이 반응을 해야 돼. 맞아요. 오, 맞아요. 그 드라마 대본에 있는 네. 대사요? 아니요. 아 그렇진 않아요. 오 너무 좋다. 맞는 말인 것 같아. 그 사랑은 정말 아무리 뭐 막 그런 거 있잖아. 난 절대로 저런 타입은 싫어. 막 이러고 이제 자기 나름의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맞아. 반응을 하면 맞아. 사랑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렇지. 근데 또 슬픈 게 그렇게 내 심장을 뛰게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아무렇지도 않게 될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애는 헤어지면 되는데 부부는 이혼할 수도 없고. 또 다른 매개체가 있겠죠. 뭐 아이들이라든지. 그 가슴 뛰면 없어도 편안함이 있다든지. 그러한 현실. 박삼 씨가. 네, 이성경님 나온 드라마 하나도 안 놓치고 다 봤는데 평범치 않은 캐릭터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번 캐릭터는 어떤 매력이 있는 역할인가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전문직 의사 역할. 네. 네 나 그거 봤어. 역도 선수 역할. 네. 그것도 봤어. 예, 약간 독특하고 튀는 캐릭터 맞아요.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네. 어떤 역할이에요? 이번에는 이제까지 보시지 못한 모습일 것 같아요. 좀 항상 밝고 좀 그런 캐릭터들이었는데 웃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하실 수도 있는. 오, 정말? 직업이 뭔데요? 직업은 사실 각종 알바와 아 힘들구나 사무 보조 알바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냥 생계를 위해 또 가족들을 조금 챙기고 사는 친구인데 되게 야무진 친구예요. 근데 아무래도 기본 캐릭터가 갖고 있는 무드가 뭐 우울한 친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밝고 뭐 이런 너무 힘드니까 현실이 네, 그런 캐릭터가 아니고 또 좀 드라마 안에서 주어진 상황 자체가 또 막 웃음을 막 가질 여유가 있는 친구가 아니어서 아마 이제까지 보지 못한 밝지 않은 저의 모습을 보시지 않을까. 근데 배우로서는 이제 이런 거는 도전하고 싶은 느낌이 있잖아요. 너무 사실 촬영하면서 너무 자유로웠다고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이렇게 느끼는 마음, 느껴지는 감정들을 이렇게 힘을 주어서 표현할 필요가 없이 그냥 느껴지는 대로 있으면 카메라로 담아주시고 그래서 너무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오히려 기대되네요. 자, 우리 영광 씨는 어떤 캐릭터예요? 아, 제 캐릭터는 조금 더 이제 내향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아픔이 있고 그 아픔을 해소하지 못한 채 그냥 끊임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어떤 의미가 이미 좀 희미해진 사람. 그래서 많은 것들을 견뎌내면서 그냥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이 메마른 남자에게 이제 성경이가 같은 시무즈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죠. 근데 쉽게 열리는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되게 마음에 드는 말을 그러니까 누군가는 해줬으면 하는 말을 해주면서 이제 좀 사랑에 빠지는. 아, 그래서 영광 씨가 이런 무드구나. 이렇게 얼굴도 너무 이렇게 작아서 초췌해지고 더 심했었어요. 머리도 좀 푹 하면서 네. 얘기를 할 때 그 눈빛이 네. 너무 이 드라마에서 이름이 뭐예요? 한동진. 완전 한동진이야 지금. 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예. 그 제가 알던 영광 오빠의 모습은 없었고 정말 한동진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마주하는 느낌이 들었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보면 영광이가 한동진 같은 네네 뭐 아 그 캐릭터가 많이 맞나? 저의 어떤 성격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그런 게 확 드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성경이가 편의점에서 알바도 하고 막 이러면 영광 씨 캐릭터는 아 저는 재벌이세요 뭐 이런 뭐 이런 거네 지금 같이 네. 지극히 현실적인 와 네. 너무 땡기네요. 사랑이라 말해요. 그냥 이렇게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잔잔히 보실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서. 네. 네, 그렇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배수정 씨가 네, 사랑이라 말해요 캐릭터 소개 영상을 보니까 이성경님 캐릭터 설명에 뺏어간 신발도 다시 찾아오는 애가 집을 뺏겼어 라고 나오더라고요. 아니, 영광님이 집을 뺏었어요? 복수할만 하네. 정말? 아, 제가 뺏은 거 아닙니다. 예, 이건 하여튼 아니 봐야겠죠. 예. 아니 말이야. 그럼 복수를 당하는 남자 한동진? 성경 씨가 복수를 하는 여자 심우주 역할을 맡은 거네요. 네. 야, 그런데 이게 정말 보기도 싫은 두 사람인데 사랑에 빠진다고. 그런 거죠. 사실 조금 이제 뭐 복수극을 막 기대하고 이러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우주라는 캐릭터는 복수를 잘하는 복수의 유전자가 막 있는 캐릭터는 아니에요. 통쾌하게 사이다 같은 복수를 해준다. 뭐 이런 친구는 아닌데 그래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어떻게든 지켜내는 친구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든 막 복수해서 해치겠다 이런 친구는 아닌 것 같고. 이 준주 씨가 멜로 하면 또 감정 연기가 정말 중요한 할 것 같은데 김영광 이성경 하면 다들 눈빛 장인 아니겠어요? 최파타 카메라로 멜로 장인들의 눈빛 보여주세요. 아, 눈빛 장인이야 두 분 다? 아닙니다. 처음 듣는 소리네요. 저도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근데 원래 배우는 이 눈빛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이거를 카메라로 눈빛을 보여주는 건 좀 웃기고 네. 예. 하여튼 그 눈빛이 그 깊은 그윽한 눈빛을 이제 다음 주 수요일 공개되는 네. 사랑이라 말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거의 눈빛으로 네.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 눈빛 연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하면... 잡아주셨어요. 감독님하고 이제 카메라 감독님들하고 다 모두가 이제 배우의 마음을 사실 이제 신뢰하고 정말 알아주셔야 가능한 거잖아요. 이들의 마음이 감정이 어떤지 믿어주셔야 되고 공감해주시고 느껴주셔야 사실은 오케이를 주실 수 있고 또 피드백을 주실 수 있는데 정말 고스란히 그걸 느껴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네. 그러니까 현장 분위기가 되게 편했던 것 같네요. 그렇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느껴졌어가지고. 성경 씨는 어떻게 잡아도 다 나올 것 같은데 어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밝고 막 이런 역할이 더 좀 쉬웠어요? 아니면 이 역할이 어떤 게 더 본인이랑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너무 편하고 너무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었어요. 오히려 사실 우리가 연기를 하다 보면 밝고 이런 게 더 힘든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막 쑥스럽고 네.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또 마냥 슬픈 건
뭐 텐션만 처져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마음이 다 얼굴에서 나오고 막. 맞아요. 더 섬세한 연기를 요하니까 하여튼 두 분이 이 작품으로 정말 또 한 단계 더 올라서는 연기를 보여줄 수 있겠네요. 기대하고요. 자, 8488님이 두 분이 원래 알았던 사이지만 촬영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함께 작품 촬영하며 서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나요? 그래,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냥 마냥 그 어렸을 때 모델 촬영하고 이럴 때 그 알았던 거랑 이렇게 또 작품을 하면서. 그죠. 아까 성경이는 욕심 엄청 많다고. 영광 씨가 욕심보단 진짜 연기에 대해 정말 진심이고 계속 생각하고 생각하고. 솔직히 이제 친한 사람으로서 얘기하지만 칭찬하고 싶지 않은데 부끄러워서. 하지 마. 아 근데 정말 그 제가 많이 얘기해요. 그냥 제가 함께했던 파트너 중에 정말 손에 꼽을 만큼 너무 배려를 많이 해주고 또. 너무너무 좋은 연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끝까지 대본을 보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 캐릭터에 대한 감정에 대해 상황에 대해서 더 좋은 것들을 찾으려고 계속 감독님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제가 내가 열심히 하지 않나 할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끊임없이 현장에서 고민하고 그런 모습들이 정말 놀랐었어요. 10년 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아니, 그 나름으로 고민을 하고 막 이렇게 물어보고 막 예, 이랬던 것 같아요. 같아요. 엄청 진심이에요. 정말. 네. 자, 우리 성경 씨는 성경 씨 얘기는 성경 2부에서 할게요. 아이고. 예, 2부에서 이제 예. 생각 많이 할게요. 예. 그런데 요거 하나 예, 9517님이 성경님 막막 우체 눈동자 색깔이 너무 막막 맞아요. 그래 좀 뭔가 맞아요. 신비로워요, 그렇죠? 이렇게 이게 까마치가 않아. 촬영할 때 이렇게 마주 보고 저희가 연기할 때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럴 때 되게 너무 신기하고 예뻐서 이렇게 빠져드는 느낌이 있어요. 맞아 맞아. 그거를 또 탁 예. 네. 자, 좋아요. 잠시 후 2부에서도 사랑이란 말의 두 배우 김영광, 이성경 씨와 함께 할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 공개되는 OTT 드라마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 궁금한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최하정의 파워타임 2부 시작했고요. 시리즈 사랑이라 말해요의 환상의 케미를 자랑하는 두 배우 김영광, 이성경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 활짝 열렸어요. 자, 두 분. 자, 하트. 키스. 아, 자, 아, 이렇게 또 미담이 오네. 네. 육하나 삼구님이 영광 씨 나온다는 소식에 일하다 말고 깜짝 문자 보내요. 저 영화 너의 결혼식 촬영 때 보조 스텝으로 일했는데 현장 분위기도 잘 살려주셔서 너무 행복하게 일했어요. 지금도 지방 촬영 있어서 왔는데 잠깐 쉬는 틈타 문자 보내요. 오~ 감사합니다. 누구시지? 원래 이렇게 같이 일하는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게 찐이거든요. 진짜? 근데 내가 할 때 현장 분위기 잘 살린 스타일은 아닌데 어떻게 살렸어요? 너의 결혼식이라는 영화 자체가 예, 좀 되게 통통 튀고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요. 열심히 우리 영광 씨가 또 친해지면 애교도 많이 부리고 막 장난치니까 예. 아이고 너의 결혼식 때 예, 스텝으로 일했던 분이 또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우리 성경님은 안 오나요? 예, 아직은 없고요. 네. 윤주희 씨가 성경님 오시니 보라에 벌써 봄날에 햇살이 비치는 것 같아요. 새 드라마 사랑이라 말해요. 무조건 대박이라 말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1부에서 못했던 말 이제 성경이 어렸을 때부터 뭐 알고 네. 친했지만 네. 드라마 하면서도 느낀 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제가 오래전부터 봤을 때 성경의 이미지는 말괄량이 그리고
우악 하고 이렇게 예. 하는 스타일. 장난꾸러기. 예, 장난꾸러기 예.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이 드라마를 아 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시리즈를 찍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가 그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예. 그러면서 어떤 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너무너무 성숙한 사람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이 역할로서 한동진의 역할로서 바라봤을 때 이 여자를 결국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없구나 라고 굉장히 좀 마음적으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아 성경이가 옛날보다는 엄청 많이 이렇게 성장을 했구나. 예. 맞아요. 우리 성경 씨는 아니 뭐 워낙 우월한 뭐 비주얼에 뭐 비율에 키에 뭐 이런데 그럼 연기를 대부분 좀 못하거든요. 근데 성경이는 연기도 처음부터 너무 잘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게 이번에 사랑이라 말해요 이 시리즈에서 또 한층 네 성숙한 모습을 그래 깜짝 놀랐을 것 같아. 맨날 말괄량이 장난거리 와 막 이러다가 그 캐릭터에 저도 서운했어요. 약간 제가 오빠를 놀리면서 약간 짱구 같다고 막 김짱구 막 이러거든요. 네. 웃음소리가 약간 가끔 짱구 같아가지고 근데 짱구 같은 영광 오빠가 현장에 없으니까 처음엔 좀 보고 싶고 그 영광 오빠가 없더라고요. 한동진만 있고 축 처져 있고 아니 처져 있긴 처져 있는 건데 제가 이렇게 밝아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어서 사실 성경이가 오면 현장 분위기도 좋고 재밌게 저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몰입해야 돼. 촬영할 때는 이렇게 멀리 멀리 피해 다녔어요. 초반에 멋지다. 초반에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이도 초반에 좀 이렇게 하고 조금 익숙해지면 와 정지원 씨가 네, 사랑이라 말해요 감독님이 편집을 하면서 두 사람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진짜 사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던 인터뷰를 봤어요. 진짜 사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서로가 뭐 사귄 것만큼 눈빛이 깊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진이 아, 저 여자 계속 거부할 수만은 없는 사랑스러움이 뭐가 있구나 뭐 이런 게 다 서로 말 안 하고 이러면서 연기한 거기에요. 그 역할에 네. 깊숙이 빠져서. 감독님이 편집실 갔다 오셔가지고 진짜 편집실에서 이렇게 난리 났다 하고 얘기를 하실 때 저희가 이제 메이킹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티격태격 다시 막 이러고 있으면 이러고 가셨어요 항상. 장난치는 거 보시면서 네 이러면서 가시고. 진짜 기대가 되네요. 사랑이라 말해요. 네 8820님이 김영광님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고기 전용 칼, 전용 토치까지 살 정도로 장비 욕심이 많은 편이라고 들었어요. 최근 욕심부리신 장비는 뭐가 있나요? 아 그래요? 우리 영광씨가? 아, 예, 이게 굉장히 좀 오래전 아, 이야기긴 한데 먹는 거 좋아해요? 예 좋아하죠. 오, 고기를 많이 좋아하고요. 고기? 예. 그러면 뭐 샀어요? 그때는 이제 뭐 토치나 뭐 이런 것까지 다 샀었는데, 도마, 뭐 칼, 네 칼도 많이 사고 최근에는 그 조개를 구워 먹을 수 있는 미니 화로를 샀어요. 예, 그래서 구워 먹어봤는데 네, 최근에 사고 어쨌든 미니 화로. 주로 장비 욕심이 있네. 네, 근데 좀 꾸준히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때 시간 하고 때, 싶으면 해야 되는. 그래도 주로 주방용품에 진심이네. 네. 그렇죠? 구워준다고 했거든요. 아직 못 먹었어요? 그때 말로만. 이제 뭐 하겠지. 장비도 있고. 구워준 적이 아니, 없어요. 배우들끼리 이제 모여서 쉬는 날 우리 한잔하자 해서 저희 집에서 모였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미리 시간 약속을 잡고 미리 얘기하면 되는데 저희가 갑자기 이제 갑자기 해야 되잖아. 이제 해주시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 2년 동안 이 얘기를 계속해요. 해주시는 겁니까? 구워줘. 고기 그거 그렇게 올려서 먹는 거 그렇게 그럼 성경 씨도 고기 좋아해요? 저 고기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잘 구워요? 미니화로 산 거 자랑만 하고 그럼 조개도 준비해야 되겠다. 아, 그렇지? 예. 조개를 구워 먹는구나 거기다. 맞아 박수경 씨가 네, 성경님 알라딘 주제곡 뭐야 이거 홀 뉴 월드 부르시고 뿅뿅 반했어요. 음색이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한 소절만 불러주실 수 있나요? 뮤지컬에 도전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뮤지컬은 뭐 너무 뭐 준비가 돼 있죠. 원래는 진짜 뮤지컬 배우가 꿈이었었어요. 그래. 어렸을 때. 근데 이제 배우가 되면서 감히 이건 내가 건드릴 영역이 아니야.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막 이랬었거든요. 네.
진짜 좋아하긴 해요 뮤지컬을 너무너무나. 자, 한 소절. 아이, 예, 저희가 항상 부르는 것 같은데. 예, 에코도 한번 사자 넣어드. 아이고, 좀 길게. 예, 항상 부르는 것 같아. 아, 아. A whole new world, a dazzling place I never knew. But when I way up here, 너무 창피해요. 와, 아니, 창피하다고? 예, 그래. 창피해. 느낌, 느낌. 예. 감사합니다. 자, 5648님이 이성경 배우님 신촌에서 촬영하시는 모습 본 적 있어요. 스튜디오스 복장 입으시고 촬영 중인 모습에 한 번 반하고 구경하는 사람 많은데도 촬영하실 때 집중하는 모습 보고 두 번 반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사랑이라 말해요도 챙겨볼게요. 어, 기억나요? 네, 신촌에서 걸크스 예. 촬영할 때인 것 같아요. 엄청 더운 날 스튜디오스 복장 이게 뭐라 해, 통풍이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덥고 아이고. 뜨겁고 이래서 가만히 근데 딱 집중하는 모습 보고 네. 두 번 반했대요. 네. 자, 이서아 씨가 영광님은 MBTI 파워 I로 내향형이고 성경님은 파워 E라고 들었어요. 영광님 가끔 성경님에게 기빨리지 않았나요? 예. 말 잘해 영광이. 아, 예. 그 있죠. 있는데 아, 촬영을 하면서 이게 장시간 저희가 이제 주인공이다 보니까 예. 장시간 촬영을 하면 현장에서 제가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가 굉장히 잘 해주었는데 예. 그게 좀 시간이 길어지면 저희가 새벽까지 촬영을 하잖아요. 새벽 때쯤 되면 이제 약간 좀 조용히 있고 싶은데 그럼 반대로 네. 우리 성경이는 아 너무 진짜 처지네. 아 너무 우울하네. 너무 침울하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가명이 등짝 두드리면서 예. 괜찮아. 화이팅 해야지. 네. 아 그렇군요. 자 사랑이라 말해요. 이 시리즈 너무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러면 로꼬 이성경 씨가 뭐야 같이 노래됐어? 저 노래됐습니다. 오. 자, 로꼬 이성경 씨가 함께한 러브 듣고 올게요. I love you. 로꼬 이성경 씨가 함께한 러브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듣는 동안 영광 씨가 뭐 성경이 뭐 엄청 노래 빛나라고 예. 노래하는 거 엄청 좋아하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와, 이수진 씨가 연기되지 이쁘지 성격 좋지 노래까지 잘하면 반칙이네요. 성경 씨 반칙이죠. 이 정도면 사실 맞아요. 현실에서 없는 캐릭터죠. 예. 감사합니다. 그 뭐 외모는 누구 닮으셨어요? 저는 엄마의 동그란 모든 이제 눈 빼고 엄마가 다 엄마가 웃으실 때 눈이 이렇게 반달이신데 예. 코, 입, 얼굴 다 동글동글하시고 아빠는 눈이 진짜 저처럼 딱 동그라세요. 근데 다 이렇게 코나 입이 선이 이렇게 있으시는데 동그란 건 다 제가 가지고 왔고 그러니까 예쁜 것만 다 닮았네. 아니, 뭔가 동글동글해요. 키는? 키는 저만 커요. 엄마가 60이시고 아빠가 71, 2 정도 되시는데 예. 저만 크고 돌연변이에요. 여동생은? 동생 67. 어, 그것도 큰 거지. 그래서 저는 네. 동생 별로 안 커요. 그래서 몇인데? 그러면 67이요. 그러면 엄청 크네. 네. 저한테는 되게 작으니까. 우리 성경 씨는 키가 어떻게 되죠? 저는 한 74,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2980님이 네, 김영광 배우님 키 크는 방법, 어깨 넓어지는 노하우 꼭 공유 부탁드려요. 저도 노력해서 키 커지고 어깨 넓어지고 싶어요. 운동 열심히 하시죠? 네, 좋아하는 편이어서 뭐 항상 하지는 못해도 꾸준히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어깨 넓어지는 운동이 있잖아요. 네, 예, 있는데 많이, 예. 그게 이제 열심히 하시면 넓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영광 씨는 타고났단 소리입니다. 예, 운동해서 넓어진 게 아니네요. 아, 저도 열심히 운동을 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하면 그 분명 이렇게 좀 넓어지긴 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키 크는 방법이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원래 다 커요? 예. 아 저희 집이요? 예. 아, 아니요. 저희는 아버지만 컸었고 그 아빠를 예. 닮았네. 예. 예. 그래서 저의 키는 거의 유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어렸을 때 유난히 뭐 우유를 좋아했다든지 뭐 농구를 좋아했다든지 그러긴 했어요. 아 우유도 좋아하고 농구도 좋아하고
아니 우유를 정말 많이 먹었었어요. 나 우유 싫어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키가 갑자기 확 큰 거라 예. 중학교 때까지는 내가 왜 키가 안 크지 이러면서 우유를 예. 정말 하루에 1리터씩 계속 마셨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노력이 필요하네. 근데 성경이 우유를 싫어하고 뭘 좋아했어요? 아, 저는 생각해보면 시리얼을 좋아해서 그걸 타먹느라 우유를 많이 먹었던 것 같기도 하고. 성경 씨도 운동 좋아하셔? 네, 저도 웨이트를 굉장히 좋아해서 웨이트를 오랫동안 웨이트하면 뭐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이렇게 여자들은 좀 혈액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제적으로 좀 운동을 해주면 좀 순환도 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일단 근육이 있어야 체력도 좋아지고 체력이 좋고 건강해야 성격도 좋아지고 맞아. 여러모로 운동은 근데 위생인가? 거기서 뭐 하려면 가장 먼저 체력부터 키우라고 네. 하잖아요. 체력이 좋아야 연기도 그러니까 잘하고 아까 영광 씨가 그랬어요. 뭐 밤새 촬영해도 지치진 않는다고 예, 성경 씨가 예. 4086님이 제가 의대생인데 낭만닥터 김사부 보면서 성경 씨는 의학 영어 대사에 감탄했어요. 저는 의학 영어 외우는 게 너무 힘든데 대본 외울 때 잘 외우는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어때요? 뭐 현장에서 완벽하게 외워요, 성경 씨? 그렇죠. 성경 같은 경우는 대사 NG가 별로 없죠. 그냥 어떤 본인.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외우는 거예요. 네. 어떻게 외우는 노하우 있어요? 일단 의학 용어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글자로만 외우는 게 아니고 진짜 무슨 뜻인지를 좀 제가 찾아보고 그 말이 뭔지 이해하면서 하려고 하고. 근데 원래 조금 암기력은 순간 암기력은 좀 그래도 괜찮 좋았던 편이어가지고. 다 타고 났네. 그리고 까먹죠. 근데 너무 재미있어요, 사실은 그런 게. 그래서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이공공 하나님이. 김영광 배우님은 정말 소처럼 열리라는 배우인 것 같아요. 작년에 썸버디도 정말 재밌게 봤는데 또 신작이 나오시는군요. 1년에 꼭 한두 작품씩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뭔가요? 보통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좀 공백기가 있는데 거의 쉬지 않고 막 계속 연달아서 일을 하네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쉬면 좀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 때는 아 쉬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게 있다가도 쉬게 되면 아 빨리 해야겠다. 맞아 맞아. 네, 그런 불안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아 그냥 일하는 게 낫겠다. 예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연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 맞아. 아니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때 나를 찾아주고 예, 또 예. 내가 그걸 펼칠 수 있고. 예, 예. 근데 그게 죽기보다 싫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하고 예, 그러면 맞아요. 그야말로 뭐 예, 가서 진짜 대화하는 그 같은 목표를 보고 대화를 하고 찾아가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재밌죠. 아 그러니 우리 영광이 배우 안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못 될 뻔했어 정말.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네. 진짜. 자, 광고 듣고요. 3350님이 영광글비보다 좋은 김영광 배우 성경만큼 믿게 되는 이성경 배우 제 마음은 두 분께 사랑이라 말해요. 어머 이분 어이구 엄마가 보내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사마나구칠님이 이성경 배우님 예전에 괜찮아 사랑이라 촬영 때 구경하다가 쉬는 시간이신지 앉아계시다가 저한테 손을 흔들어주셨어요. 그땐 신인이셨는데 대배우 되셔서 축하드려요. 그러니까 저런 게 우리 쑥스러워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게 묵뚝뚝하고 못돼 보이더라 이런데 용기 내서 사실 우리도 서는 드는 게 살짝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이 너무 파워이라서 해줬더니 이거 봐 너무 게 인상적인 거잖아요. 자 권병준님이 네 김영광님 드라마 썸바디 보고 팬 됐답니다. 오늘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유자차 많이 드세요 형 남자 팬입니다. 네. 뭐 좀 감기 걸린 것보다도 아직도 그 캐릭터에 좀 몰입하시는 건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비염이 심해가지고 원래 비염이 좀 있어요. 근데 요즘 먼지가 많다 보니까 요즘에 계속 그 코맹맹이 소리가 나네요. 저런 것도 살짝 멋져 보이네요. 비염까지 멋진 귀여운 거. 자 바로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OTT에서 공개되는 시리즈 사랑이라 말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챕터 함께한 한 시간 어떠셨습니까?
아 역시 여기서 한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맞아. 네, 네. 저도 오랜만에 다시 나와서 네, 화장 누나가 너무 잘 얘기해 주셔서 아, 편하게 하다 가는 것 같네요. 우리 영광이는 남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괜히 그 아니 괜히래 그 드라마 같이 했을 때 너무 재밌었었거든. 그렇죠? 예. 맞아요. 우리 결혼할 수 있을까? 네. 아, 그 다시 화제가 됐으면 좋겠어. 아니, 그 정도로 너무 재밌었던 맞아요, 드라마였잖아요. 그렇죠? 자, 두 분하고 인사하고 피식대학 알아요? 너무 알죠. 오, 피식대학이랑 3부, 4부 할 거예요. 네. 이따 나가실 때 보실 수 있어요. 자, 이영주, 정재영, 김민수 씨와 함께 할 겁니다. 우리 자, 그러면 응원해요. 다음 주 수요일 저도 꼭 볼게요. 사랑이라 네. 말해요. 여러분 관심 가져주세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